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앞부분에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라고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더둘로라는 그 변호사, 제사장들과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용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벨릭스를 칭한 그런 말을 우리가 어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웅변이고 아첨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벨릭스 가카이드에서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개선된 것을 크게 감사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벨릭스는 잔인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폭동을 너무나 잔인하게 진압한 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타투시스라는 로마 역사가는 이 벨릭스가 노예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잔인함과 정욕의 대가였다라고 역사에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그 태평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과 개선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잘못된 웅변이요 또 아첨의 말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웅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처결하기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말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는 당신이 나의 재판장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7절에 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바울을 만약에 처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처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앞에서 아첨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디펜더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말 가운데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세울 것이라는 것은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것도 증거를 제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 말은 그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프로스코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 말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힘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고 값주고 사신 그런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일이 심각한 일이면 그런 실족하게 하는 자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섬겨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사도바울의 말 가운데서 이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을 대하여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를 제출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증거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그 변명하는 그 핵심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14절 말씀부터 16절 사이에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고발의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다. 로마 정권 법정에다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 정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그것은 유대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저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들은 뭐로 몰고 가고 있냐면 이 종교는 신흥 종교로서 로마가 용납하지 못할 종교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것은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와 선지서 그런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내가 믿는 성경을 나도 믿고 있다. 같은 성경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소망을 나도 믿고 바라고 있다라고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소산이다. 유대교와 다른 어떤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유대교와 맥락을 같이 하는 구약의 산물이다. 구약의 소산이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신흥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려오고 있는 전통 종교는 인정을 하였지만 신흥 종교는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변명은 내가 믿는 이 기독교는 구약의 산물이고 구약의 소산이고 같은 맥락을 가진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15절 말씀입니다. 21절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는 죽으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죽어도 만나는 관계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죄인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기쁨의 그 부활이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죄인의 그 부활은 두려움의 그런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런 날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의 다른 측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일한 경험, 동일시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을 때 나도 거기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에 나도 거기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과 동일시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음이 쇼가 아니라 분명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사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 창조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 핵심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은 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제출해 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삶은 아닐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변명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디펜더 하였는데 기독교는 구약의 소산이다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소망을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말한 소망 가운데는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 사도와 동일한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내 주인은 이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울처럼 부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며 주님과 나는 동일시 되었다,
나와 주님은 하나가 되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